바짝 긴장하고 있는 현대 임동환 가로막기 성공! 삼성의 우승! 이제 새로운 한국 배구 남자 배구의 장을 네. 삼성이 이제부터 열어갈 것인지 네. 아직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네. 97년부터 2004년까지 배우리그의 챔피언을 지냈던 삼성화재가 새롭게 출범한 프로 5년에서도 왕좌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현대캐피탈 권영민 세타가 역시 나오고요. 이선규, 후인정, 윤봉우, 장영기가 선발로 나옵니다. 루니, 리베로 오정덕 평균 신장이 197이 조금 넘습니다. 오른쪽 삼성화재 신진식을 비롯해서 어제 펄펄 날았습니다. 최태웅 세터, 프리디, 신선호, 고이진, 석진욱이 먼저 나오고 리베로는 여전히 여우연. 평균 신장이 191.3, 약 7cm 이상 차이가 납니다. 무릎 부상으로 조금 부진했었는데 어제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신선호의 서브. 자, 시간차 후인정. 어제 후인정 선수가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걱정을 했는데 후인정 선수 오늘 잘하든 못하든 계속 기용하겠다는 김호철 감독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결국 챔피언은 네. 그 안에 같이 뛰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자, 잔영기 선에 걸립니다. 라스트입니다. 아, 오른쪽 후인정 막힙니다. 다시 한번 다이렉트 킥. 그러나 막힙니다. 자, 다시 프리디지로. 뒤로 다시 프리디. 어물어물. 다시 루니 브로킹. 자, 다시 루니 쪽으로 브로크다운. 루니가 이겼습니다. 아, 루니 선수 아주 영리한 플레이. 강타 강타 그 타이밍보다는 네. 자, 안 되니까 연타로 간 게 성공적이지요. 상대의 그렇죠. 브라키 타이밍을 쪽. 뺏었습니다. 고이진 쪽을 겨냥을 해서 쳐냈습니다. 14-10 중요한 지금 포인트가 나왔어요. 그렇죠. 넬리에서 이긴다는 것은 기선제압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죠. 시간차 브라킹 고이진 오늘 석진우 선수가 모두 잡힙니다. 네. 욕심내지 마. 천천히 용서면서 해. 지금 사인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지금 바쁘단 말이야. 오라면 안 돼. 자기 것만 착실히 해줘. 과연 더 추격할 수가 있을 것인지. 장대들의 포진입니다. 에이 석공 고이진 다시 넘어옵니다. 아, 2호가 잡았어요. 오른쪽 프레디 브라카운. 프레디 실득점. 좋은 득점력입니다. 자, 목표타 역시 이번에 2호 쪽으로 다시 루니 브라카운. 23-20 두 미국 대표끼리의 자존심 대결이 아주 불꽃을 튀깁니다. 왼쪽 1-1 신진식. 아, 나이스 토스였어요. 최태웅. 네. 자, 이 서브가 좋은 프리디. 이 프리디 서브를 잘 받아야 될 겁니다. 자, 왼쪽 루니 꽂혔습니다. 아~ 루니의 고타점 고공 폭격. 아, 이건 세트포인트 24-21. 자, 이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루니 선수가 잘 끝냈네요. 프리디 선수의 강한 서브. 네. 루니 선수가 레프트에서 고공 강타. 이번에 서브 리시브가 아주 좋았어요. 네. 잘 맞춰 올라갔거든요. 아, 세트포인트입니다. 아, 삼성화재 윙입니다. 아, 루니의 서브. 역시 서브가 좋은 선수. 리시브 좀 짧습니다. 신진식 3인 브로킹. 이게 뭡니까? 신진식의 공격 범실 25-21. 첫 세트는 25-21로 현대캐피탈 무난히 따냈습니다. 오늘 첫 세트를 실패를 하고 두 번째 세트 김세진 선수를 출장을 시켰어요. 그렇네요. 네. 오늘 경기에 있어야 될 자리거든요. 장영기의 서브로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세트. 오른쪽 이동 김세진. 포이. 김세진 선수가 2세트 들어오자마자 첫 득점을 기록합니다.
아, 지금부터는 컨셉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자, 서브 리시브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 김세진 2인 브로킹. 자, 이번에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김세진의 공격 범실. 자, 김세진 선수가 공격을 못했다기보다는 토스 자체가 타점을 잡을 수 없도록 빨리 갔기 때문에 별 수 네. 없었어요. 양 팀 다 공격 성률 자체는 네. 상당히 저조합니다. 자, 그만큼 현대가 조금 낮습니다. 자, 김세진 득점. 이세수도 그렇고 오른쪽에서 지금 득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삼성화재가 말이죠. 네. 다시 1대1 론이 다시 넘어옵니다. 다시 한번 1대1. 자, 바운드 시킵니다. 김세진이 일단 잡아냈습니다. 이번에 김세진 스파이크. 아, 그러나 아, 브로크아웃을 합니다. 김건태 주심이 지금 부심과 선심들을 불렀습니다. 아, 지금 그대로 나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 그대로 나갔어요. 아, 네, 그대로 나갔는데요. 아, 그대로 나갔다고 판정을 번복했습니다. 김태진의 공격 범실. 자, 적은 상대가 아니라 각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에이스 후인정 오늘 첫 서브에이스. 자, 오늘 후인정의 활약을 보면 어제하고는 아주 판약이 또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다시 후인정의 서브. 아, 이번에도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김세진. 다시 김세진 스파이크 브로킹. 아, 두 번째 김세진 미러너키 브로크아웃. 아, 영리했습니다. 김세진의 조묘한 쳐내기. 이제 김세진의 목표타. 자, 짧게 장영기가 잡습니다. 아, 어물어물. 자, 삼성화재 좋은 기회입니다. 뒤로 백어택 타치아웃. 이번에도 장영기 쪽으로 겨냥했습니다. 루니 꽂혔습니다. 루니의 고공 폭격. 이번 세트 첫 득점 오늘 모두 7점째. 동점타. 아, 완전히 브로킹구입니다. 네. 아, 그래도 장영기 선수가 잘 지금 돌아다니고 있죠? 네. 아, 리시브 좋습니다. 네. 아, 그대로 빈자리. 김세진의 연타 공격이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선규의 서브. 에이, 속공 빗 맞았습니다. 자, 이번엔 신지식 스파이크 브로킹. 윤동우의 벽에 벽치기를 하는 신진식. 윤동우가 오늘 처음으로 잡아냈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박철우 선수가 거의 다 뛰었단 말이죠. 그렇죠. 자, 이번에 석진우. 그러나 마운드 됐습니다. 현대 역습 장영기. 아, 그러나 노카운트. 지금 석진욱 선수가 쓰러졌습니다. 수비한 자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삼성화재. 아, 여기에서 부딪혔단 말이에요. 후인정 선수 오른쪽 무릎과 석진욱 선수의 왼쪽 무릎입니다. 아. 네, 후인정과 충돌했습니다. 결국 삼성화재 참 불운인데요. 이런 순간에 수비수 한 명이 빠진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손재홍 선수가 대신 들어갔습니다. 자, 손재홍 쪽으로. 시간차 손재홍. 자, 바운드 됐습니다. 왼쪽에 후인정. 프레디. 다시 프레디 백어택. 다시 바운드 됩니다. 자, 백어택 루니. 루니의 파이프레이. 16-12 테크니컬 타임아웃. 여우현과 신진식. 그리고 자, 다시 프레디 브라킹. 프리드 두 번째 스파이크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한번 세 번째 프리드 나갔습니다. 결국 현대 수비의 승리입니다. 그렇죠. 23-13 일방적으로 앞서가는 현대 캐피탈 스카이워커스. 2호의 서브. 다시 프리드 브로킹. 후인정. 후인정으로 브로킹 5개. 아, 후인정 선수 마지막 브라킹을 하고 김원철 감독을 같이 눈을 맞추면서 사인을 내거든요. 이번에 프리디가 크로스 쪽으로 노리는 걸 간파했어요. 네. 다시 프리디 다시 범실. 아, 이 최태웅 세터 너무 고집이 셉니다. 25-13. 자, 이번 세트는 일방적으로 석진욱 선수가 빠지면서 일방적으로 물린 끝에 25-13으로 현대가 따냈습니다.
프리 선수는 다혈질이라 멈추려면 계속 납니다. 다시 루니 자 쫓아갑니다. 다시 신예식 백어택 그러나 나갔습니다. 이번 세트 천범실 두 번째 세트 기록은 뭐 일방적이로군요. 네, 41-28% 성공률 현대 압도적인 우세. 네. 브라킹수에서도 대단히 크게 차이 났어요. 8-0. 지금 삼성은 브로킹이 두 번째 세트 없었어요. 네. 성공 브로킹! 이선규 신선호의 공격을 차단. 자, 어제도 아주 좋은 반작을 했던 삼성화재 4차전까지. 네. 자, 신진식 브로킹! 자, 포인트가 됐습니다. 후인정의 가로막기. 네, 두 번째 세트의 그 기세가 계속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윤동의 서브. 백어택 브로킹 이선규. 자, 여러 가지 손을 다 써봅니다만 다 걸리고 있습니다. 자. 자칫 그 올스타전 경기를 보는 듯한 네. 그런 경기들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삼성화재 과연 여기서 그대로 주저앉을 것인지 다시 추격의 불길을 당길 것인지. 프리디의 강 서브 루니 들어갔습니다. 루니 연타 최고의 공격입니다. 루니 선수 안테나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간 걸 각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대각을 크게 만들었어요. 네, 저 선수가 자, 토스 몸실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비치발리볼 출신이기 때문에 이 손목 스냅을 상당히 잘 이용을 합니다. 아. 지금도 빈자리 22-19 다시 포인장의 서브 시간차 프리디 나갔습니다. 아, 때리긴 잘 때렸는데요. 네. 조금 벗어났어요. 현대 캐피탈 자 후인정의 서브 오른쪽 장병철 나갔어요. 아 터치아웃 터치아웃 됐습니다. 네. 점수 차이는 속점차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삼성화재 자 서브가 좀 프리디의 서브 아 그러나 서브 범실 자 매치 포인트 자, 삼성... 이제 한 걸음 남겨놓고 있는 현대 캐피탈 과연 석점차의 절대 비세를 쫓아갈 수가 있을 것인지 모든 관중들 모두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장병철의 서브 경기 끝났습니다. 아... 새로운 배구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 절치부심 11년 동안 정상을 향해 매진했던 현대 캐피탈 드디어 통산 여섯 번째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2006 KTNG V리그 그러나 김호철 감독, 신치홍 감독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40년 신구지간이라는 두 감독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마음을 비우고 최선을 다하고 그냥 시합 끝나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 시합을 하자 라고만 선수들한테 주문했습니다. 삼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현대가 이런 극적인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일단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5차전까지 뭐 아낌없는 소원 보내주신 팬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구단주님이랑 구단 관계자님, 또 저희 코칭 대표 선수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인사하고 싶네요.